옛날 옛적 눈 덮인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짱구네 가족. 짱구와 복미선은 하루를 끝내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복미선이 탕에 들어오라고 하자 뜨겁다고 하는 짱구. 짱구는 너무 뜨거워서 좀 식히겠다며 숨을 후 하고 부는데 그 순간 김이 펄펄 나던 물이 그대로 얼어붙습니다. 짱구는 놀라서 도와달라고 하며 아빠에게 달려가지만 신영만이 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아빠의 질문에 짱구는 자신이 한 거라고 하는데 한 번 더 숨을 내쉬자 이번엔 통째로 얼어버리는 욕실. 신영만은 뭔가 집히는 게 있는 듯 역시 그 여자의 피를 받은 게 틀림없다고 하면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이야기하는데 사냥에 나갔던 신영만과 할아버지는 눈보라에 길을 잃게 되고 빈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.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는데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불이 꺼지고 문 밖에서 노려보고 있는 하얀 옷을 입은 흰머리의 여자. 얼음 같은 표정을 지닌 여자는 입김으로 짱구의 할아버지를 산채로 얼려버리고 아빠를 어떻게 한 거냐면서 벌벌 떨던 신영만에게 넌 아직 어리니까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하는데요. 대신 오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너도 얼리겠다고 하며 사라집니다. 그 후 20년이란 시간이 지나 신영만은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짱구라고 짓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유독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는 어느 날 술을 한 잔 한 신영만은 이런 날이면 떠오르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온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이 이야기를 비밀로 하는 대가로 살아남았다며 말을 마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곤 갑자기 변하는 부인. 그런데 당신은 결국 말해버리고 말았군. 부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신영만을 얼려버리겠다고 합니다. 그때 들리는 짱구의 울음소리에 고개를 떨구는 여자. 신영만이 없으면 짱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신영만을 살려둔 채 떠나가 버리죠. 남편의 전 부인 이야기를 들은 복미선은 각성 후 얼음에서 탈출하고 그날은 아무 사고 없이 조용히 지나가게 됩니다. 며칠 후 짱구는 진짜 엄마를 만나보겠다며 눈보라를 헤쳐나가고 복미선과 신영만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짱구의 뒤를 따르는데 그때 눈보라 속에서 나타나는 설녀. 짱구는 친엄마에게 달려가서 안기고 그 모습을 본 복미선은 친엄마랑 행복하게 살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다시 복미선 품에 안기며 엄마가 더 좋다고 하는 짱구. 설녀는 그런 짱구네 가족을 보내주며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. 짱구네 할아버지만 애꿎게 죽은 외전 에피소드였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동키무비였습니다.